오늘 우리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 침묵과 증오가 야기한 가문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 집에 칼이 있을 것이다. 너,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고, 또그 아들들 사이에 죽이는 일이,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결국 죄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또 미움이고, 또 그것은 사망과 모든 악한 것에 끌려가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 그를 책임지고 그와 함께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이 그를 향한 미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미워하고 멀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뒤 암논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요,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다말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너무나 악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을 불러다가 다말을 내쫓아버리게 하고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색동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울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오빠 압살롬이 이제 앙심을 품고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다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제로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궈버리기까지 합니다. 다말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목 놓아 울면서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의 죄로 인해서 다말은 큰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아픔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여자를 내쫓고 문을 닫아 걸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암논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에 죄가 다스리고, 정말 죽이고 싸우고 복수하고 정말 서로 상처 주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종은 다말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왕의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말은 왕의 공주니까 바로 색동옷을 입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공주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암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다말은 머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색동옷을 찢어버린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울며 떠나갔어. 여러분, 이제 이 다말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바로 압살롬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보통 이 죄를 뒤집어쓴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 주로 회개할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죄를 뒤집어쓰는가? 그만큼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것은 남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버림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압살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얘야, 그는 지금 내 오라비.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압살롬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얘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복수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는 바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암논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됐다. 암논의 죄가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이 일을 듣고도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화가 나서 분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을 벌하든지 암논에게 어떤 징계를 가야 되죠.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아마 종들이 이런 일을 거했다 그러면 아마 거의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뎠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이루지 않아요. 아마도 장남이고 왕의 계승자에 대한 너그러움이었다. 장남이고 또 그 왕의 뒤를 이어갈 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지나가 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죄는 나중에 압살롬이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과 이버 경제 암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진상을 다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를 향한 모든 마음의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몹시 분노했다. 다윗은 몹시 분노했지만 그냥 화나고 끝났어요. 그냥 왕이 오히려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하고 암논을 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본분을 잊고 아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덮어라, 덮어. 참아주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압살롬에게는 증오심을 더 일으키게 되고 집안의 피바람을 불러오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지금 이 덮어두는 것.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2년 뒤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압살롬은 기회를 잡아 암논을 잔치에 불러서 오히려 술에 취하게 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암논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그러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다윗이 암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이 압살롬에게 앙심을 품게 했다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바로 어려움을 당, 죽음을 당하게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1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 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된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에 바알아스에서 양털을 깎을 때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다. 2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아마 암논은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 다윗마저도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압살롬은 때를 기다렸다. 무슨 때를 기다렸어요? 양털 깎을 때. 양털 깎을 때라는 건 축제예요, 축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축제, 잔치를 벌이는 날. 이걸 얼마나 좋아요. 잔치 벌이는 날 왕, 형제들 초청하고 아버지도 초청하고. 24절 시작. 압살롬은 왕께 나아가서 말했어.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 아버지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려고 했다. 그런데 25절 말합니다.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 우리가 다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너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형 압논만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암론을 따로 고정적으로 고정해서 부르는 거예요. 암론을 꼭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암론을 죽이려고 암론을 향한 미움을 계속 키워왔어요. 그 미움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움이 무엇으로? 살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 계속해서 그 미움이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압살롬을 이제 압논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하게 되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보내주. 압살롬이 계속 간청. 암논과 모든 왕자들 다 가라고. 다윗은 오지 못하지만 2년 동안 이게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다 와서 축하해주라고 바로 보낸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여러분 암논이 누구예요? 다윗의 맏아들이고요. 장차 왕이 뒤를 이을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 암논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이라. 부하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암논을 향한 그 미움이 결국은 암논을 죽임으로 이미 앞에서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가 똑같이 일어나는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벌어지는. 다말을 욕보이게 했습니다. 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의 우리아를 죽였죠.
그 아내를 어떻게 뺏어왔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의 두 아들은 암논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또, 야, 여러분 복수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이제 복수를 낳게 되고, 이 아버지가 또 이것을 듣고 압살롬을 징계될 때 또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다윗의 아들들 사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압살롬의 두 아들이 암논에게 죽임을 다 죽이겠어. 모든 왕제들 얼마나 놀라게, 야, 이거 압살롬이 이제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암논을 죽였다고 생각했겠죠. 또 이거 이러다가 말이야, 가족들 사이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구나. 이 잔치를 목적으로 해서 다 죽이는 거 아니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 사이에, 그 자녀들 사이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고통과 죽임과 많은 불행한 일들이 많았다는 걸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다스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주소서.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